1945년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애타게 독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50년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는 기간 동안 북한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숨어 지내며 가슴 졸이며 서울의 수복을 기다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함께 광복은 찾아왔고 1950년 9월 28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에 이어 서울은 수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혼이 정복당하지 않고 참된 사랑과 자유, 의와 평화로 유지될 영원한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죄로부터 인류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천국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인류를 죄의 결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킬 영광의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